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딱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딱 한 달 만입니다. 그죠? 8월 초에 네. 아우 제가 그때 울먹해갖고 그 방송이었는데 네, 생각이 나네요. 그때 리포트 제목이 강세론자가 본 8월 시장.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제목이 뭡니까? 9월에. 9월 전망 제목은 또 한 번의 네. 급행열차 탑승 기회라고 정했거든요. 아유, 더 세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예. 8월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올 수 있다. 예. 그런데 긴 호흡에서는 상승이니까 네. 조정이 있더라도 크게 뭐 후퇴하거나 아니면 추세 반전은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고. 언제 나왔죠? 그 리포트. 예, 8월 초에 나왔습니다. 9월 초. 아, 이번 리포트는 네. 9월 2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어젯밤을 지나면서 내가 너무 강하게 썼나 또 이렇게 막 흔들린 거 아니에요? 제가 밴드로 제시 드린 게 9월 달에는 2170 정도로 말씀드리거든요. 하단이? 예. 네. 그럼 제법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긴 호흡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한국 증시는 8월 중순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는데 네. 미국이 어제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한번 꺾여서 이게 바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여건들을 보면 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여건들이 좀 더 이어지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2200이 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고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투자 전략 팀장의 입장에서 오늘 장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던 네.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장이 중요한 만큼 오늘 한국 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이 무려 양시장 합쳐서 1조 5천억을 샀단 네. 말이에요. 어떻게 관전평을 좀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은 한국 증시가 먼저 조종 권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긴 했지만 예.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매물이 출회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시장을 어느 정도 하방을 만들어줬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가 그동안 급등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 기업들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액면 분할 이슈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한국만의 호재 뉴딜 정책에 관련된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예. 어느 정도 국내 정책 동력들이 가세해 주니까 시장의 하단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오늘 선방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외 여건이 좀 만만치 않다는 점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건데 9월 달에 대신증권에서 보는 코스피 밴드가 2170부터 2400이에요. 네. 하방이 훨씬 더 넓게 열려져 있군요. 네네. 일단은 코스피가 2450선에서 한번 충격을 맞았고 예. 그리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조정 양상은 한번 충격이 있고 반등 시도한 다음에 한번더좀 내려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예.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외 여건은 우리나라보다도 좀안 좋아질 수 있다. 특히 환율 시장이라든지 채권 네. 시장들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한달 동안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코스피가 예. 2200이 깨질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긴 호흡에서 보신 분들은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탑승해 계신 분들은 그냥 뭐 터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그시 계시고 네.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가자. 기차, 다다음 기차까지도 기다려도 되는 네. 장이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예. 궤도 이탈한 거 아니냐. 궤도 이탈? 뭐 추세 반전 아니냐. 뭐 예. 이런 얘기들도 막 왈가왈부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의 조정 양상들을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가 꺾였다. 예.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격 지표들 뭐 금이나 뭐 주가나 그리고 심리 투자 심리 그리고 예. 수급
이런 예. 변수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받는 거지 예. 경제지표가 꺾이고 신용리스크가 올라서 시장이 조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궤도가 이탈했다기보다는 예. 많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휴가 가다가 100km로 경부고속도 다니다가 그러면 옆에 식구들이 아빠 좀 쉬었다 가세요. 그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네. 에? 누굽니까? 그 개그우먼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에? 휴게소 맛집 탐방하는. 아, 예, 예. 거기 그런 데처럼 이제 맛집도 좀 들리고 그래야 되는 궤도 이탈하거나 경부고속도로 가다가 백도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기가 최대 2200포인트 언더까지도 갈 수는 있다. 네. 그런 얘기시죠? 그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2368인데 네. 오늘 27포인트 빠져서 그러니까 2400억 안에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10% 어라운드 조정될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굉장히 긴 상승 추세에서도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거든요. 예. 이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너무 겁먹지 말자. 예. 그러니까 PR 조정이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조정이냐라는 판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정이 있든 없든 간에 상승 추세의 궤도를 절대 절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쵸. 대체로 봤을 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장기 시계열상의 추세가 유지될 거고 그 기차에 올라타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간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예. 이번 저는 8월 수출 지표를 보면서 아, 좀 더 컨빅션이 강해졌는데요. 자신감이? 네. 무슨 말이냐면 8월 수출입 증가율을 보면 수출 증가율이 전월보다 못했다고 헤드라인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일평균으로 보면 7월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재확산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대외 여건은 괜찮다. 교역 조건들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말이고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죠. 미국 증시, 미국 경제 지표들도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예.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2021년 상반기까지 GDP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나 기업 실적이나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만 극복한다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살 수 있는 경기 모멘텀을 살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전제는 유동성이나 정책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더 강화되죠, 지금. 네,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8월 달에 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동성을 푼 규모나 정책을 수행한 규모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규모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추정을 해보면은 글로벌 전체 GDP의 30% 이상은 풀렸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간에 그것도 3월부터라고 본다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6개월 정도 만에 네. GDP의 30%에 달하는 유동성 정책들이 쏟아졌다는 예.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자산 가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더 길게 만들어주고 상단을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천명을 한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금리는 못 올린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디플레이션 파이터.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걸 걱정하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걱정들을 더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던져준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가가 오르고 일시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과열을 보인다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일정 수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못 올라온다면 용인한다라는 네. 거는 또 한편 자산시장의 과열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긍정적인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증시만 놓고 보면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의 구조?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은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좀 긴 시기로 보면은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오고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네. IT,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비중이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이죠. 네. 그런데 2019년, 20년을 지나면서 나타난 현상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업체들,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사실 제약바이오도 제조업은 제조업인데 좀 다른 형태죠. 다른 성격이죠. 예. 그리고 2차전지 지금 말씀하신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네. 업종들은 매년 실적이 역사적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2022년까지. 그리고 추세더군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글로벌 트렌드와 발맞춰진 종목들이 시가총액 탑10, 네. 탑20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저평가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예.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한국 증시가 소외받았고 부진했던 흐름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 여기에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리면서 네. 한국 증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상할 것보다 더 높은 권역. 뭐 지수 밴드로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장기적으로 있다 보면 보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냥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들로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해서 보면은 너무 높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추적할 수 있는 지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이 어떤 가정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수준에 멈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 예. 하더라도 2020년 연말, 올해 연말까지는 12개월 forward EPS, 향후 21년 동안 예상되는 EPS 전망치가 이익 전망치가 11% 오릅니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17% 오르고요. 예. 내년 말까지는 26% 오릅니다. 우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전망이요.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증시는 비싸다, 13배를 넘어서 어떡하냐, 이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다라고 하시는데 네. 13배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갈 수 있는 13배 지수대는 2600, 예. 내년 연말까지는 30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나 어떤 가정도 안 하고 지금 현 상태에 딱 머물러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저는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사이클로 근데 지금 걱정은 그러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전망에 대한 합의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낮아졌다가 예. 좀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마 3분기 실적을 지나면서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봤을 때 지금 레벨에서 더 낮아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건은 말씀드렸던 2차전지 제약바이오 네. 인터넷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레벨을 올려가는데 얘네들만 가지고 3천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좀 붙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일단은 보여주긴 했죠. 자동차 같은 네. 경우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네. 한번 세게 보여줬죠. 너무 성장주로서 네. 평가해달라고 아주 강하게 악용하고 있죠. 반도체 자동차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어떤 무리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년엔 진짜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했거든요. 네.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하고 내년 2021년 GDP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보통 올해 것을 하향 조정하면 내년 것은 올려요. 왜냐하면 기저효과가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둘 다 내렸다는 것은 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변수긴 한데 네. 경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재확산이 나타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좀 하향 조정하고 내년 하반기를 좀 올린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국내 소비는 내년에도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교역 지표들이 V자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는 GDP 성장률에 차지하는 거에 있어서 수출 증가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그에 버금가는 만큼 내년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내년엔 더 좋아질 수 있어라는 그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한다면 반도체랑 자동차죠.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뉴딜 정책의 수혜주로 부각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책들을 뜯어보면은 한국형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전기차를 육성하는 정책들에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 수혜 볼 수 있는 산업들이네요.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교육만 조금 회복되게 되면은 아마도 반도체 자동차까지도 시장의 중심으로 서면서 성장축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내는 가는 축들이 많아진다는 네. 점들은 시장에 충분히 상승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쪽을 좀 볼까요? 네. 걱정해야 될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뭐 현재 또 한참 진행이던 달러가 다시 강세로 회귀한다든지 또 장기금리가 좀 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 이런 걱정해야 될 변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경우는 미국은 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뚜렷하게 네.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주간 경제 지표나 주간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그나마 안정적인데 문제는 또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3월 수준을 넘어섰고요. 심각하던데요.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예. 있긴 한데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제활동을 셧다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속도에 대한 문제, 경제 지표들이 V자 반등을 했다가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이게 다시 꺾여서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미국이 좀 주춤할 때 유럽이 받쳐줬다면 지금은 유럽이 좀 주춤할 때 미국이 받쳐주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경기 흐름 자체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외환시장 쪽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 10일 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네. 뭐 여기서 강경한 발언을 하긴 힘들겠죠. 코로나19 재확산이 있다라는 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할 거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유로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유로화 강세는 유럽 쪽 수출 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유로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반등을 하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낙폭을 좀 열어놓은 이유도 이런 달러 변수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달러가 움직이게 되면 원달러율도 당연히 움직이겠죠. 특히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재확산이 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좀 단기 충격은 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지지율이나 당선 확률 격차를 빨리 좁혀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또 하나는 상원의원 선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때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26%포인트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붙었습니다.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일 거고 한국 증시는 좀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지만 트럼프의 대선 레이스, 대선을 위한 필승 전략 카드가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두 번째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선거 불복이겠죠. 그 카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미중 무역 협상이 무슨 말이냐. 미중 갈등이 이렇게 커지는데 네. 무역 협상을 하면은 지금 떠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미중 갈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얘기는. 그렇게 본다면 미중 갈등의 양상이나 전선은 굉장히 넓어졌는데 경제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안 건드리죠. 안 건드리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발표 중에 하나는 중국 공산품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세를 해준 품목들을 연말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네.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러면 왜 미중 무역 협상이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지지하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중국과의 관세가 커지는 것에 대한 반감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반감은 여러 가지 전선이 넓어진 데 따른 경제 외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끌어오고 판벨트 지지율을 끌어오고 러스벨트 쪽의 지지율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네.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성향상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협상을 하고선 우리는 이런 피해를 봤어요라고 절대 말 안 하죠. 나는 이런 걸 해서 중국으로부터 이런 걸 얻어왔고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지층도 잡고 중도층 일부로 끌어올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저는 9월 29일 그리고 10월 15일 10월 22일 TV토론이 있거든요. 지금 네. 대선 후보 간에 이 일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여지를 두십시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망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시간이 제약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실은 그 대외 변수 네. 특히 외교 안보 쪽에 그런 변수는 어떻게 보면 추론일 가능성이 네. 많으니까 예, 그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대선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능력을 줄 수 있어도 시장에 네. 큰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이경민 팀장께 조금 진도를 나가자고 하냐면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 그러면 조정이 오면 살 거야. 동의해. 네. 그리고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팔 필요는 없을 거라는 어떤 이경민 팀장의 9월 시장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뭘 사고 뭘 팔아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너무 뻔한 것 같은데요. 예. 기존 주도주 플러스 반도체 자동차를 사자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적으로 올드 이코노미라고 하고 뭐 컨택트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컨택트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지금 현재 성장성이나 정책이나 수요나 실적이나 모든 것들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좀 쏠리고 있거든요. 뭐 등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컨택트주가 올라오면서 갭을 줄이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텐데 네. 어떤 게 시장을 이끌어갈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정책이나 모멘텀이 어떤 호재들이 계속 들어올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예. 선택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는 인터넷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이 정도 이 다섯 개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지수도 만든다는데 그중에 또 지수 편입되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급락장세에서 어떤 종목들이 버티는가 물론 이제 어제 한 뭐 그린뉴딜이라든지 뭐 풍력 이런 거 빼고 네. 이건 어제 단기적인 어떤 이 재료가 굉장히 강한 거니까 그래서 가치주 권역에 있는 예를 들면 현금성 자산이 시총보다 높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불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개장초에 살짝 플러스가 살짝 안 빠지면서 거래도 좀 야 이게 모멘텀인가 했는데 안 되더라고. 네. 여지없이 힘이 없고 오히려 성장성이 있는 네. 수급이 개선되는 네. 그런 종목들의 12시 이후에 후장의 어떤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그쪽에 가 있지. 글쎄 여간에서 이 주도주의 변화를 나 홀로 주장하고 거기에 가 있기는 참 힘든 결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대급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나 주도 스타일이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러진다는 거죠. 만약에 주도주가 바뀐다면 시장의 추세가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저도 자료에 쓰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많이 올랐지 않냐 성장주가 예. 금융위기 이후 보면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시기를 훨씬 넓게 한번 보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치주가 완전히 독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2004년, 5년, 6년, 7년 4년 동안 올랐거든요. 예. 얼마나 올랐냐? 성장주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은 가치주 대비 성장주 한 50% 정도 갭을 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룸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금융위기 이후로 짧게 보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그 시기로 좀 더 길게 보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긴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바뀐다는 의미고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도 업종 주도주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면 차라리 시장을 안 좋게 보실 네. 거면 현금을 확보하시든지. 맞습니다. 네. 네. 그 안에서의 교체 매매를 권하진 않는다. 네. 오히려 저는 컨택투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르게 된다면 그때가 좀 비중을 줄일 수 있는 기회고. 오히려 만약에 컨택투주들이 오르면 주도주들이 좀 주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까지 좀 들어봤는데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마이크를 제가 직접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잠시 전화한 말씀 두 개만 들으시고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여러분들을 제가 성실하게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창에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오늘 장에 대한 것도 투자 전략에 대한 거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전달하죠.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오겠습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오늘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매월 30%에서 50%까지 3년간 지원합니다. 1년 이상 납부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올해 일부 지자체들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은 더하고 부담은 나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자,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 약속드렸죠?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오늘은 안경도 도수가 좋은 걸 끼고 와가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먼저 할까요? 외인이 상방이라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까지 2450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보수적인가요? 보수적으로 외인이 상방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외인이 상방이라는 게 뭐 옵션을 사고 있나 보죠. 예. 선물 옵션 그 네. 포지션을 보시고 말씀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현물은 팔았지만 이쪽은 좀 사고 있나 보죠. 묶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선물 옵션 포지션은 굉장히 빠른 변화입니다. 예. 다음 주에 옵션 만기 쿼드러플 리칭 데이가 있긴 한데 예. 그 포지션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어서 그걸 네. 가지고 지수 밴드를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만약에 상단을 연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나스닥이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선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현물을 사러 네. 들어오는 그런 국면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예. 그런 국면이 아니라면 저는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긴 합니다. 보긴 예.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수치 레벨을 결정짓지는 않는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저 아침 방송 때 기관 매도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융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사실 농담 삼아서 자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지없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경민 팀장의 시황관이 그 하우스뷰 아니에요? 네. 개인적인 게 아니라 하우스뷰죠.
네. 그러면 2200포인트 어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엔 올라간다. 그러면 대신증권의 프랍 상품도 그렇게 따라합니까? 참고를 하겠죠, 참고를. 참고? 네. 참고를 하고, 뭐, 예. 대신증권 프랍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예. 시장에 영향력이 있지는 않은데, 예. 참고를 하는 거고, 그 프랍 트레이딩은 예. 개별적으로 매매를 하고 독립성이 좀 강한 아, 게 트레이더별로?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뷰가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빠, 아마 오너분이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셨고, 저도 궁금한데, 아니 금융 투자는 뭔 주식이 그렇게 많아서 많이 파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거는 네? 뭐라 그러죠? 선물하고 현물하고 그 스프레드를 먹는 예. 차익 거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선물 사고 현물 파는. 네. 보통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매매했다 매매와 정반대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또 선물 보면은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데 또 예. 미니 선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미니 선물하고 선물 외국인 매매랑 예. 금융 투자 매매랑 비교를 해 보시면 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도 저도 가끔 가다 계산해 보는데도 매도가 많던데. 네, 매도가 많. 그런 질문이 지금 제일 많아요. 네. 금융 투자 왜 이렇게 파냐? 기관들 왜 이렇게 뭐 연기금도 판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연기금도 계속적으로 예.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고는 있는데 예. 연기금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 예. 지금 현재 보면은 국내 기관 쪽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요? 일단은 밸류 투자하는 성격들은 조금 예. 보수적인 것 같고요. 또 펀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예.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금융 투자 쪽에서는 외국인 매매, 선물 매매에 따라서 좀 매도 매수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외국인은 선물 쪽에서는 조금 매수 우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투자 쪽에서는 현물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도 그 간밤에 떨어지기 전에도 네. 빅스 지수가 네네. 주가가 오르는데도 같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네. 야 이거는 좀 아닌데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빅스 지수가 이렇게 갭업을 한 상태에서 시장 안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네네. 한꺼번에 제자리로 안 오더라고. 바로 오진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빅스 지수가 뭐 지수는 오르는데 빅스가 올라갈 때는 예. 보통적으로 단기적으로 정점일 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예. 현상들이 좀 이게 장기화됐으면은 좀 시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며칠 동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장이 툭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예.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예. 단기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점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수 올랐는데 빅스는 왜 올랐냐? 그렇죠. 일부 종목에 편중된 상승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특히 옵션 시장이나 단기 매매하는 시장에서는 한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 시그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 쪽에서 일각에서는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좁혀지면서 미국 예. 대선 지지율이 좁혀지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녹아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게 일부 종목에 편중됐고 테슬라, 애플 많은 종목들이 부진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지수는 올랐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네. 균열의 조짐이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지민 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주도주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추세는 유지하되 주도주는 바뀔 수 상승 추세는 유지되나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어제도 미국 시장이 테슬라, 애플 떠락을 네.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카니발이라는 이런 데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공주, 은행주 네. 이런 것들은 비교적 덜 빠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개념이 뭐였냐면 아니 이거 뭐 11월 달에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네. 얘기들이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진짜 전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서 네. 뭐 나와버린 거지. 네. 그럼 주도주 네. 교체되는 거 아니에요? 주도주가 교체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예. 갑자기 인터넷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의 실적이 망가지고 예. 항공 여행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예.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못 갑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심리에 의한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수급에 의한 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펀더멘탈을 바꾸면서 예. 전환되면서 시장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백신 개발이 일시적으로 아니면은 뭐 길게 보면 한두 달 정도 예. 가치주와 성장주,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갭을 줄이는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예. 주도주를 바꿀 만한 펀더멘탈을 크게 바꿀 만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빈집만 털어도 네. 워낙 이쪽 언택주 관련된 뭐 성장주가 워낙 많이 오르고 반대쪽은 워낙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가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런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도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예.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쪽이 좋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만 원짜리가 천 원 떨어지고 천 원에서 이천 오르면 더블이죠. 근데 만 원짜리가 7,000원으로 간 다음에 7,000원에서 예. 12,000원으로 간다고 더블이 아니거든요. 근데 주도주는 12,000원으로 간 종목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률은 그쪽 수익률 게임은 그쪽이 좋을 수면 시장에 큰 축이 바뀔 것까지는 아니다. 네. 증권 회사 뭐 풀업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나요? 뭐 거래 대금이 워낙 왕성하니까 아이 그냥 증권주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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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보니까 고유 계정들도 많이 드셨더라고 보니까 네네. 이익 실현들도 하시고 네네. 보니까 증권주 어때요? 저는 증권주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증권주가 지금 말씀드린 주도주나 뭐 컨택 뭐 이런 시장이 등락을 보일 때 튀어오를 예. 수는 있어도 이게 시장을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갖고 가면서 시장을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인가 그리고 다른 업종들, 다른 섹터들보다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다, 선도할 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조금은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렇게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좋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좋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IBD나 전반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예.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뭐 개별 산업에 대해서 잘 언급 안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다가 은행주 투자한 분들한테 아주 되게 비난을 많이 했는데 은행주 제가 잘 안 사지만요. 살 때는 꼭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사시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서 바이앤홀딩 하시면 네네. 힘듭니다. 네. 금융주 투자는 야, 내 이장에 그냥 현금 갖고 있긴 뭐하니까 이거 15%는 먹어야 되겠다. 15% 딱 오면 무지 많은 좋은 리포트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네. 그래도 결정하시고 파셔야 된다. 그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증권주도 네. 그 맥락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컨택트주라든지 예. 소외주들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예.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고 뭐 이 저기 또 디지털 뉴딜이고 해가지고 펀드 만드는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미리 반영하고 또 네. 민간에서 펀드를 이미 많이 만들었더라고. 네, 네. 지금 따라 사도 됩니까? 그 정책 수혜주?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따라 사는 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담스러워요?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예. 저는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이들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정책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도 않았는데 기대감에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되돌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좀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업종 담당자가 아닌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 업종이 아니라도 아마 전략을 하는 우리 이 팀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어떤 이 댓글을 보고 안 드릴 수가 없네. 네. 정영신 님이 찐 김프로님. 이게 좋은 의미죠. 네, 네. 제발 삼성 저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치다가 뭐 운전하셨는지 뭐 삼성전자 네. 좀 물어봐달라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제가 종목 코멘트는 아니 종목 코멘트는 안 되는데 반도체 산업은 예. 분명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 수주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이견이 많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저는 좀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동안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 명, 두 명씩 긍정적인 뷰를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여기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ICT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데 당연하게 따라가는 게 반도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의 반도체 수요 모멘텀이라고 하면 미국만 바라봤던 시장에서 이제 중국,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교육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지금 눈높이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습니까? 한국 주식이 좋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많이 못 올랐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올해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은 우리가 더 높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은 길게 봤을 때요. 길게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룸 여력은 충분히 더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긴 호흡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환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의 매력도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주들이 출렁출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구도가 아니라 선거 대선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구도가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이 되게 된다면 네. IT 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독점. 네. 독과점 규제가 굉장히 세질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지역들에 좀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 증시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GDP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2019년 대비 경제가 성장을 하는 나라는 주요국들을 따져봤을 때 중국, 인도, 한국 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이익 증가율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19년 대비 2021년 이익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주춤할 수는 있어도 한국 증시가 재평가받는 매력, 재평가받는 과정은 아마 2021년 이번 상승 추세에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도 네. 개인이 양시장 1조 5천억을 네네. 사는 일들이 뜨문뜨문이지만 자주 나타나고 네. 거기다가 사실 공매도가 6개월 더 추가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3억으로 과세하는 그것도 지금 논의 중인 것 네. 같긴 해요. 그리고 업계, 저를 비롯해서 업계에서는 이거 불필요하다. 네, 네. 어차피 2023년에 과세하는데 왜 두 번 네. 일을 하며 그거 그렇죠. 자체가 시장 왜곡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바 논리적으로 맞다고들 해요. 네. 네, 물론 이제 과세 당국에서 그걸 그렇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논의의 대상이 돼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제 그린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이다, 펀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정부의 스탠스는 부동산에서 네. 주식 자본 시장 쪽으로 돈의 물꼬를 확실히 트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1년에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네. 그게 읽히잖아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국면에서 그 정책의 기조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유, 그 결과가 안 좋을 텐데 미리 걱정하고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 네. 저한테 아야, 그거 나중에 후유증 심할 텐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걱정해서 얘는 나쁜 거, 이건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실패라고 기정사실화 시켜버리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전혀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 특히
실패 성공의 가이드라인이나 어느 정도 네. 아웃라인이 나올 때쯤 그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은데 예. 정책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판단을 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예.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정책이든 시장이든 무엇이든 순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추세가 결정되어 있고 방향성이 보인다면 거길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생각이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냉정한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보여주는 거, 방향성이 보여주는 그림들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아니야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 정도의 갭이지만 6개월 뒤, 1년 뒤에는 이 갭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부동산 잡는다 잡는다 해서 못 잡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몬다 사실 불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이 지금까지 보면 규제를 하는 거는 약발이 안 먹힌 케이스가 많은데 네. 진작을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단기적으로나마 항상 약발을 네. 보였던 경험들이 많죠. 금융시장 네. 특별히 금융시장 그게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지고 결과가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는지는 2, 3년, 3, 4년, 4, 5년 네. 이후의 문제나 그러나 돈은 움직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 정책 드라이브가 글로벌 트렌드와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4차 산업혁명하는데 우리나라만 제조업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못 따라갈.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발맞춰서 트렌디한 흐름을 같이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책들이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그래. 이게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꼭 딜, 그린 뉴딜이니 뭐 이런 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물꼬를 트고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는 좀 느낌이 저도 오고 아마 이경미 팀장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경미 팀장 그 금요일 저녁인데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어쨌든 9월에 하방으로 저 하단으로 생각했던 2170포인트는 안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쭉 그냥 급행열차에 올라타고 그냥 쭉 갔으면 좋겠다. 자,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